하요와요! 하요와요, 유유양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오늘 4월 25일 새벽에 니키타가 앞으로 있을 패치와 초기화 일정에 대해서 공지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서 왔습니다. 일단 초기화부터, 결론부터 이제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테니까 알려드리자면 12.6 예정인데 초기화는 12.6이 한답니다. 근데 5월 달에는 아닐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뭐 6월 달에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0.12.5 패치는 5월 1일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치 내용이 뭔지 알아보고, 0.12.5 패치에서 이제 이게 패치 내용인데, 여기 안 적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이라이트를 없앤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이라이트가 그 엔비디아에서 킬이 일어나면, 그 배그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킬을 했을 경우에 그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따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죽이는 순간 바로 내 하드디스크에 어떤 폴더에, 임시 폴더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용해서 수류탄을 던져서 죽었다거나, 아니면 총을 쐈는데 수풀 속에 숨은 것처럼 보였는데 죽었다거나, 쐈는데 누운 것처럼 보였는데 죽은 척 연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보통 게임하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긴가민가한 상황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하이라이트 폴더에서 새로운 파일이 생기면 띵동 소리를 내서 죽였다는 거를 확인을 한대요. 그래서 그걸 하이라이트를 없앴다고 합니다. 참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필터도 이번에 12.5에서 패치해서 없앤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단 12.5 패치에서 조준경이 오류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뭐 프레임도 이제 좀 향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조준경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제 빨간색 점이 이렇게 달리는데, 여기다가 스캐브 헤드샷을 이렇게 쏴도 안 죽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날아가는 총알은 여기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보이는 점은 이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버그가 있었는데, 이게 곧 완벽하게 고쳐졌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정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징을 일으킬 수 있는 뭐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매번 패치 때마다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프리징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100가지가 있다고 치면 매번 그걸 줄여가고 있는 중이에요. 뭐 프리징을 일으킬 수 있는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뭐 100개가 일어나는데 한 95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프리징이 일어날 거예요. 이 프리징 패치 있을 때마다 항상 시청자들이, 아니 프리징 패치했다면서 왜 프리징이 또 일어나는 거야? 이 하는데, 당분간은 프리징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소소하지만 다양한 최적화, 뭐 프레임 향상이 좀 있다, 이 소린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테라피스트 서비스, 이게 이제 좀 중요한 패치인 것 같아요. 빠른 치료, 이제 레이드가 끝나고 나서 저희는 이제 보통 치료를 할때그 그리즐리 같은 거 사용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테라피스트 서비스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돈을 내고. 그리고 습격이 끝난 다음에 습격에서 치료되지 않은 신체 부위의 손상 원인을 돈 주고 볼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저도 정확한 내용은 패치돼 봐야 알것 같은데, 뭐 기존에 이제 니키타가 했던 말들 종합하면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뭐 아마도 뭐 테라피스트한테 치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치료 다친 부위를 감정을 받을 때뭐 어떤 총에 어느 부위가 다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거나, 뭐 이런 식이 아닌가 예상이 돼요. 예상을 해보자면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뇌피셜을 굴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 다음이 메인 메뉴가 하단의 패널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요 밑에 이제 최근에 버튼들이 많이 생겼죠. 플리마켓 버튼이랄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보면 캐릭터 디테일, 플리마켓 프리셋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여기 있는 버튼에 이제 하이드아웃, 그리고 메인 메뉴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메인 메뉴라면 이 화면이겠죠? 이게 생긴다고 하고, 그 다음 게임 내 색상 보정 필터 설정, 이게 이제 필터를 없애잖아요. 없애면서 인게임에서 색상 뭐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넣는다는 건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감마 설정은 좀 빠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밝기를 올리고 그거는 올릴 수 있더라도
아주 한정적으로 야간이 주관처럼 보이게끔 할수 있는 기능은 아마 없어질 것 같고요. 아마 생명 관련된 그런 내용이 좀 추가될 것 같아요. 생명들이 좀 화면 보이는 게좀더 좋아지게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 UI 레이아웃 개선, 조준경의 배율에 따라 마우스 감도를 따로 조절 가능. 이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마우스 이제 에임을 두고 있을 때 그리고 에임을 안둘때 이렇게 두 가지만 있었는데 이게 배율에 따라서 마우스 감도를 따로 조정 가능하게끔 할수 있는 게 생긴다고 하고요. 그다음 수류탄과 폭발이 보이지 않는 버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폭발이 터졌는데 터지지 않는 그런 버그 있었죠. 불발탄이라고 했는데 그게 불발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폭발이 보이지 않는 버그였어요. 실제로는 터집니다. 재접속 후 조준경의 이미지가 잘못 표시되는 버그가 있었다고 하고요. 본 적이 없지만. 그 다음 제3자의 보시 움직임을 표시하는 버그 수정. 이건 뭔 말인지 사람들 다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영어로 원문으로 이건데 뭐 보시 아무튼 뭔가 버그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보험을 이용할 때 창고가 아닌 캐릭터 인벤토리에서 돈을 사용하는 버그 수정. 이건 이제 지갑에 있는 돈 자꾸 왜 보험에 쓰냐. 택시비를 그거였죠. 그다음 동시에 메뉴가 호출될 때 전체 인터페이스가 잠기던 버그.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가끔씩 인터페이스가 갑자기 멈추면서 그 인게임에서 뭔가 멈추면서 락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죠. 그 경우인 것 같고. 그다음 레이드가 끝나기까지 플레이어가 게임을 떠나는 중, 이게 리빙 더 게임이라는 버그 있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게임을 이렇게 이제 어디 건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백을 눌러서 리빙 더 게임이라고 계속 유지되면서 그 판이 끝날 때까지 나가지지 않는 버그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50분짜리 게임이면 50분 동안 게임이 안 나가죠. 게임이 시작이 안 돼. 그런 버그가 있었는데 그 버그가 수정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볼트 액션 스나이퍼 라이플, 볼트 액션 총을 쏠때 발싸움이 지연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서 뭐탕 쏘면 100m 거리면 100m 거리 정도의 지연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뭐 몇백 미터 지연 현상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선명도 설정이 리셋되는 버그가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선명도 설정이라면 아마 그래픽에서 요 샤프니스 말하는 거 같죠? 요 샤프니스 이거 이게 초기화가 되는 버그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출입구에서 플레이어를 밀고 나가면 잠긴 메디컬 들고 나가서 아 이거 울트라 거의 글리칭이 있었죠? 울트라 맵에서 뒤에 이제 그 문이 플레이어를 밀면서 플레이어가 맵 밖으로 튕겨나가면서 그러면 이제 맵벽 뒤에 있는 울트라 방에 들어갔던 그 글리칭을 수정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 확대 축소할 때 지도가 이상하게 표시되는 버그.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늘 항상 불편하다고 하면서 지도 이따위면 왜 있냐 쓸모가 없다 했던 그 버그예요. 현재 버전에서 보면 이거를 확대했다가 축소하면 이렇게 화면이 확 백색이 되죠. 그리고 나서 그 후로 보면 항상 이 상태 돼서 이 지도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버그가 수정이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 3인칭으로 볼때 수류탄이 잘못된 표시를 수정했습니다. 뭐 수류탄의 모션 이상이 보이는 걸 수정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 캐릭터의 등 뒤에 있는 무기 위치를 조정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 은신처에 들어갈 때 손전등을 켤수 있는 버그. 뭐 총을 들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 하이드아웃에 들어갈 때 손전등이 켜지는 버그 있었나 보고. 그 다음 2K 해상도에서 뭔가 템을 옮기고 막 그럴 때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정보창을 본다거나 이럴 때 옮길 때. 아무튼 2K에서 해상도 창에 뭔가 버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2K를 안 하니 모르겠어요. 그리고 ESC를 통해 인스펙트 창을 닫으면 인스펙트 창을 열어두던 버그, 뭐안 닫혔던 버그가 있나 봐요. 이 창을 ESC로 하면 이게 안 닫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르겠네요. 그리고 게임을 시작할 때마다 종횡비가 변경되는 버그가 있었나 보고요. 플레이어가 근접 무기를 들고 있을 때 인벤토리에 무기가 잡히지 않는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그런 버그가 있어서 인게임에서 이제 뭐 RR 같은 거 들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가 안 잡히는 버그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지도 화면에서 상황에 맞는 메뉴가 사라지는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다음 위치에 대한 다양한 버그 수정, 인터페이스 다양한 수정, AI 행동에 대한 버그 수정, 다양한 사소한 버그 수정. 그리고
변경된 것 중에서 맵을 고르는 버튼이 매칭 화면과 분리된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맵 고르고 그 다음 시간 고르고 그 다음 뭐 이렇게 넥스트 이렇게 가면서 매칭 화면이 들어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맵 고르는 버튼이 분리된다고 하네요. 뭐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항목을 사용할 때 이전 항목의 사용이 완료될까지 새 항목의 사용이 차단됩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이번에 주사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약물 개용 중복 사용 방지인지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물 사용을 중복 사용 방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수술하는 도중에 사탄이 안 되는 건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이 내용은 좀 패치가 돼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12.5 패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12.7 패치에서 쇼라인 보스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보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약물들 그것들을 갖고 쇼라 보스가 이렇게 주사기들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주사기들이 뭐 다양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사기들을 뭐 다 맞으면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사기를 아마도 막는 패치를 한다는 거 아닌가. 중복 사용을. 뭐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사기 중에 하나가 그 노세라는 주사기가 생긴다고 하네요. 노세라는 주사기는 과적 상태에 뭐 풀어주는 주사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다른 주사기는 다 이렇게 상품인데 이거는 뭔가 약간 손으로 직접 자기가 만든 그런 주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사 그 약물 미친 의사 뭐 이런 컨셉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쇼어라인 보스가. 그리고 커스텀 세관이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스가 르샬라가 세관에서도 등장을 한다고 하고요. 세관 위치는 대충 뭐 여기 주유소 여기 올드카 스테이션인가요? 이 근처 여기가 이제 뚫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얘가 넓어지는 거죠. 이 지역인 것 같고요.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하로 들어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도 구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USP 권총이라는 게 나오는데 점사우탄이라고 하네요. USP 권총이 요건데 모르겠어요. 뭐 저는 총기 덕후가 아니라서 관심 없어요. 그리고 뭐 점사우탄 얘기하는 김에 그전 네, 이제 얘기했던 벡터도 나온다고 하죠. 이것도 점사우탄 쓰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조준경. 이 새로운 조준경이란 거는 이 신규 러시아 열화상 요게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흰색과 검정색 다른 열화상이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다른 열화상처럼 보일 거고요. 뭐 보니까 생김새가 똑같은 거 같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똑같죠? 네, 그래서 이 열화상이 생긴다. 그리고 추후에 이건 이제 좀 충격적인 발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추후에 플리마켓에 파인드 인 레이드 상태인 것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주워서 나온 아이템만 판매가 가능하대요. 플리마켓에. 그리고 런스루 상태 이거 같은 게 뭐냐면 아무것도 못하고 탈출을 하는 경우거든요. 보통 스캐브 두 명 잡고 파밍 정도 해야 런스루가 아니에요. 런스루 상태에서는 인레이드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도끼론 이제 끝났어요. 도끼론은 끝났습니다. 무조건 런스루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최소한의 뭔가를 해야지만 파밍이 의미가 있게 됐어요. 물론 이제 런스루로 바로 상점에 팔 수 있는 걸 주면 좋긴 한데 뭐 예를 들면 리저브에 보면 보라색 아이템들 이런 것들 상점에 팔아도 똑같은 가격이죠. 플리마켓이랑 똑같은 가격이잖아요. 이런 거는 도끼론으로 쓸모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픽 카드 이거 5만원이에요.
인레이드 안 붙으면 5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레이드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뭐 열쇠들도 인레이드 표시 없으면 못 팔죠. 그래서 결국에는 도키런이 이제 사실상 종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MC를 죽여서 얻은 물건들도 인레이드 인정을 원래 못 받아요, 기존에. 근데 과거에는 스캡으로 PMC가 죽어있는 까마귀는 인레이드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상점이 안 뚫려 있으면 비싼 총알이나 이런 걸 구하기가 힘들겠죠? 왜냐면 플리마켓에서 비싸니까. 플리마켓 가격이 전부 다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플리마켓의 모든 물건의 가격은 오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뉴비들은 좋은 점은, 뉴비들에게 좋은 점은 본인이 들고 나온 인레이드 아이템 가치가 상승하겠죠. 그리고 고인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뭐 본인이 들고 나온 뉴비들이 파밍하기 힘든 아이템 가치가 상승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레이더를 잡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키바방이랄지 이렇게 좀 빡센 장소를 파밍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단점이라면 뭐 비싸지니까 사기 힘들겠죠. 단점이라면 비싸다, 이게 뭐 단점인데 결국에는 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물건이 사고 파는 게 다 비싸지면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점가가 과거에는 비싸잖아요.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상점가가 비싸게 느껴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뭐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아스발이 14만원인데 이게 플리마켓에서는 싸잖아요. 플리마켓에서는 89,000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인레이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게 되면 아스발을 14만원 주고 사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이런 변화점이 생길 것 같아요. 플리마켓의 가격이 오름으로써 생기는 변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찡찡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비싸면 비싸진 대로, 싸면 싸진 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이제 문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뉴비들이 총알값이 비싸져서, 뭐 총알값이란 건 고관통 부담을 느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골닉 2,000원 뭐 이렇게 된다고 상상을 해보죠. 뭐 비에스탄 2,000원, 아스발 뭐 SPP 2,000원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오른다고 치죠. 막 비피탄 3,000원, 아스발 비피탄 3,000원 뭐 이런 식이 된다고 상상해보면 총알 이거 쓰겠어요, 뉴비들이? 못 쓰죠? 그러면 결국엔 가성비 비티탄 막 500원, 700원 막 이런다고 가정해요. 뭐 M85A1 지금 막 700원 하는 거 1200원 막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엔 가성비를 합치고 지금 쓰고 있는 그 가성비탄도 비싸게 느껴지겠죠? 이렇게 쓰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비티탄을 많이 쓰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뉴미들이 6크립은 고인물 잡기가 힘들다, 첫 번째 예상하는 변화점. 그리고 두 번째 변화점, 뚠뚠이를 입을 가치가 늘어난다? 이거는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뚠뚠이 입어봤자 쓸모가 없었잖아요. 근데 총알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면 뚠뚠이를 잡을 수 있는 탄을 분명히 아무나 들고 다니진 않을 거예요. 본인도 뚠뚠하게 입고 있던, 아니면 이 악물고 본인은 뚠뚠하게 안 입고 총알만 비싸게 쓰던, 그러면 걔 잡으면 비싼 총알을 들고 있겠죠? 그런 식으로 아무튼 뚠뚠이 입을 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어떻게나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그래서 이런 변화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고인물들을 뉴비들이 좀 잡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상점을 빨리 뚫지 않으면 힘들어진다. 퀘스트를 빨리 깨야 된다는 거죠. EOD도 효과가 늘어나겠죠? 5월에 세일이 있어요, 참고하세요. 뭐냐면 상점을 뚫지 않는다면 1렙 상점밖에 못 쓴다고 가정해요. 그리고 기껏해 2렙까지밖에 못 쓴다고 하면, 그럼 3렙부터
파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스바를 뭐 굉장히 비싸게 사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탄창, 소음기 이런 파츠들 있잖아요. 또는 조준경. 조준경도 인레이드가 박혀 있어야 되잖아요. 조준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조준경이 뭐가 있을까? 조준경 같은 것들 초반에 없을 거 아니에요. 1렙, 2렙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싸구려 조준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1렙, 2렙에서만 쓸수 있는. 상인을 많이 빨리 못 들으면 이거 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 써야 되지 않나. 1렙 때나 2렙 때 뚫을 수 있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OKP7을 3렙을 뚫기 전에는 굉장히 고가에 사야 되는 거죠. 3렙 스퀘어를 못 뚫으면 뭐 이런 거뭐 모딩 AK나 OKP나 이런 걸 굉장히 비싸게 사야 한다. 고로 모딩 총을 쓰기 힘들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상점을 빨리 뚫지 않으면. 그 말은즉슨 여기서도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빈부 격차가 심해진다. 뉴비들은 노모딩, 고인물들은 모딩. 이렇게 됩니다. 빈부 격차가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쪼랩들은 모딩도 제대로 못해. 총알 더싼거 써야 돼. 고인물들은 모딩도 상점에서 사서 쓰면 돼. 그 다음 총알도 사서 쓰면 돼. 상점에서. 이렇게 고랩과 뉴비와 고인물이라기보다 저랩과 고랩의 차이겠죠? 저랩과 고랩의 차이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뉴비들한테는 이렇게 희망이 없는 일이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뉴비들의 아이템은 무쓸모가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보험 처리가 100% 되는 거죠. 뚠뚠이들이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너무 싸구려고 팔지도 못하잖아요. 뭐 상점에 팔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면 칸성비가 안 되겠죠? 무게 성비가 안 되겠죠? 무성비. 칸성비하고 무성비가 안 돼요. 그래서 뉴비들 아이템은 보험 처리가 100%가 된다. 뭐 스케프가 까마귀 하고 가는 거 아니면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저는 뉴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점들을 보면서 화가 좀날수 있어요. 화가 날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걸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봐봐. 첫 번째는 본인도 언젠가 뚠뚠이가 될수 있어요. 그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들도 보험 처리가 100%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은 이제 그냥, 그리고 본인들은 이제 인레이드 아이템 가치가 상승하니까 뭐 볼트 같은 건 비싸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벌 수는 있어. 돈 버는데 문제는 없어요. 왜냐? 유우양이 인레이드 아이템 죽기의 여왕이니까. 솔직히 저보다 파밍 잘하는 스트리머 없죠? 총잘 쏘는 유튜버 스트리머 많습니다. 저보다. 근데 저보다 파밍지 많이 알려주고 돈잘 버는 법뭐 알려주는 스트리머 유튜버 있습니까? 없죠? 맞아요.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만 보면 돈 버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뭐 비싼 모딩 파츠를 어디서 주울 수 있다, 어디서 뭘 주울 수 있다 다 알아서 요양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더 좋은 사실 뭐냐? 핵쟁이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봐봐. 핵쟁이들이 기존에 핵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 두 번째는 재미를 위해. 이렇게 있겠죠? 근데 두 번째는 거의 없다고 확실해요. 왜냐? 핵이 일주일도 안 돼서 게임 가격 비싸죠? 재미를 위해서 핵을 쓰기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워존을 하고 배그를 하러 갑니다. 탈콤에서 일주일마다 5만원짜리 게임을 사가면서 할 이유가 1도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번밖에 없다고 사실상.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을 죽여야 돼요. 랩에, 보통 랩에서 사람을 죽임. 파밍을 함. 상점에 팜. 루보를 펌. 루보를 팜. 이거잖아요. 근데 랩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파밍을 했는데 상점에 못 팔아. 그쵸? 그래서 루브를 못 벌어. 여기서 이미 1차적으로 막힙니다. 랩에서 사람을 죽여도 루브를 못 벌어.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막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 인레이드 템을 줄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레드키를 팔아서 레드키를 이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5천만 루블이 되는 거죠. 그러면 레드키를 경매장에 올리는 거죠. 산 사람이. 그러면 5천만 루블이 현금화가 되는 거였잖아요. 과거 방식이라면. 근데
인레이드 템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레드키를 줘봤자 산 사람이 루브를 현금으로 루브를 살려는 사람이 레드키를 받아봤자 그걸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템 현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구조상. 그래서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꼼수 없냐? 꼼수가 있다면 인게임에서 죽이지요? 줄 수 있겠죠, 뭔가를? 돈을? 근데 이거 20만 루블이 최대예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띡 아이템 케이스 뭐 이런 거 팔겠다고 하겠죠. 띡 아이템 케이스 뭐 천 뭐 2천만 루블짜리 뭐 현금 뭐 2만 원에 팝니다. 뭐 이게 다겠죠.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루블을 갖고 싶어하지 띡 아이템 케이스를 현금 2만 원 주고 사고 이런 짓을 귀찮게 할까요?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줄어들 것 같아요. 뭐 꼼수를 어떻게 찾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줄어들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핵쟁이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 패치를 하고 나면 언제 이 패치를 할지 뭐 초기화 후에 한다고 하는데 이 패치는 12.6에 패치할 거예요. 그래서 패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은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좀 충격적인 내용이긴 한데 또 적응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적응하면 결국에는 이제 좋은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하이드아웃에서 새로운 스킬을 연구하고 올릴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 핵쟁이 하루에도 지금 몇천 명씩 밴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루에 몇천 명씩 밴을 한대. 근데 그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래. 근데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할 거고 기술적으로 중국 자재를 밴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도 한 번씩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VPN을 쓰기 때문에 중국인지 체크가 안 돼. 뭐 배그 때도 뭐 리전락 차이나 소리 많이 쳤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도 VPN으로 뭐 북미에서 게임하고 있음 이렇게 속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중국인들도 나 지금 한국에서 게임하고 있어 이렇게 속여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진짜 중국 내를 막 인트라넷으로 만들지 않는 한 중국을 막을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대신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핵쟁이가 막힐 것 같으니까 좀만 참아보자고요. 그리고 새로운 퀘스트 두 개가 생긴다고 하고 그 다음 12.6 또는 12.7에서 스팀 오디오 패치를 한다고 하네요. 빨리 좀 하지. 그지 같은 이 채널 사운드. 그리고 스폰 시스템 버그를 인정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가까이에서 스폰이 되는 거 스폰킬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책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맨날 욕을 많이 했던 시스템인데 스폰 위치가 너무 뻔해가지고 달려가서 죽이면 돼요. 유비들은 진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화 후에 무게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떻게 다르게 유저들이 행동하는지 정보를 모아서 과적 시스템에 대한 밸런스 조정이 필요하다면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분간은 무게 시스템은 냅둔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무게 시스템 좀 피곤하긴 한데 그냥 그건 그거대로 또 해프닝으로 즐겁게 하고 있어요. 기어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생기는 것들 뭐 몇 가지를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켈텍 RKB라는 총이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뭐 이 조준경은 레닷이라고 하고요. 뭐 일체형인 것 같아요, 손잡이가. 그리고 이거 같은 탄이 요 탄을 씁니다. 나토탄. 7mm 나토탄이라서 M80이랑 M61 이 총알 쓰는 거라서 반동이 좀 심할 것 같이 생겼어요. 제 생각에는 반동이 좀 심할 것 같고 왜냐면 총알이 너무 사기잖아요. 이런 연사 가능한 총에 총알이 이렇게 씹사기 총알이 들어간다? 이거는 반동이 심할 수밖에 없다. 제 생각에는 안 그러면 언밸런스하다. 씹사기 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 권총이 하나 추가됐다는데 뭐 관심 없어요 저는. 권총 추가되던가 말던가 쓰지도 않을 건데 그 다음 PPSH라는 이런 총이 생긴다는데 드럼 탄창이라서 뭐 70몇 발의 드럭을 쓸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SMG 같은 거죠. 뭐 이렇게 생긴 총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생긴 총이라고 하는데 여기 문제가 탄이 권총탄이에요. 관통력이 이클밖에 못 뚫는 권총탄이기 때문에 뭐 루거나 립탄처럼 데미지가 막 그 립탄이나 그런 것처럼 데미지가 센 것도 없고 그래서 안 쓰지 않을까. 저라면 안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소콤 소음기 뭐 이런 게 생긴다고 하고 뭔지 모르겠어요. 집 밀덕들이 뭐 별걸 다 만드네요. 그 다음 아까 말했던 USP랑 권총 그 다음 등산 가방 뭐 가방이 하나 새로 생긴다고 하고 그 다음 모자
모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복면, 그 다음 뭐이 복장이 생긴다고 하고요. 유색 복장인가 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리그가 생긴다는 건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뭐 이런 복장, 아까 그뭐 유색 복장은 이거랑 세트인가? 색깔을 보면 세트일 것 같기도 하죠. 근데 뭐 농사 지으러 가나? 신발이 참 농사 짓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엄프가 생긴다고 하고, 이것도 이제 점사호탄이죠. 그래서 점사호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새로 생긴 맵인데, 여기 이제 40명이 들어가서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뭐 최적화 잘할지 모르겠는데, 뭐 헬기 날아다니는 이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모른다네요. 니키타가 모른대요. 자기도 헬기가 뭐 날아다니냐, 뭐탈수 있냐, 뭐뭐 뭐 이런 얘기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헬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니키타 왈 나도 모르겠다. 뭐 이걸로 탈출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돌아다니면서 뭐 사격이라도 하는 건지, 뭐 러스트처럼 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헬기가 인상 깊게 있고요. 아무튼 이 맵은, 신규 맵은 엄청 넓다고 하고 40명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나름대로 패치 내용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6월 정도에 패치가 있다고 하고, 한 3일, 정확한 날짜는 말안 해줬고 한 3, 4일 전에 공지를 해주겠대요. 그 초기화하기 전에. 근데 이상하다. 원래는 초기화하기 전에 미리 이것저것 하거든요. 그러면 5월달 중순 이후에 뭐 상인을 없애고, 맵에 레이더들, 스캐브들을 대신에 레이더들 나오고 뭐 이런 거 하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초기화한 내용은 전체 초기화라고 합니다. 모든 게다 초기화됩니다. 그냥 처음 게임 상 상태로 돌아가고요. 뭐는 남아요, 뭐는 남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게임 처음 샀을 때로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바이바이. 하요하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